윤소연입니다.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은 다른 학교, 다른 과와 다르게 조금 더 매력 있는 과여서 이 매력을 좀 더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설명하여 드리려고 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근데 왜 본부를 통해서 걸어가나요? 저희 동물보호과 학생들만 알고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면은 원래는 이쪽에 돌길이 없었는데 총장님께서 이번에 설치를 해주셨어요. 우리 소통하는 총장님 최고! 이쪽 돌길 따라가면은 동물보호 계획을 주로 사용하는 건물들이 펼쳐지고요. 떠나볼까요? 지금 원래 이곳은 산책로 중 하나인데요. 대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개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 평소에는 원래 정말 개판이에요. 실내 교육센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규격 반려동물 실내 운동장이 지금 동물보호과에는 위치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우리 강아지 레나가 있는데요. 쉬하고 있어요. 호주가? 이런 거죠. 레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고요. 지금 3살 된 여자아이 친구입니다. 되게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앉아. 맨 앉아. 엎드려. 이름은 펀이고요. 종류는 셔틀랜드 십독이고요. 나이는 7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옆으로 서서 심사를 보면서 주문서 출발. 실내 훈련장 옆에 같이 증축된 건물은 미용실과 함께 신식 강의실이 함께 있는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그 학생들이 미용 수업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실인데요. 미용 도구들 그리고 개인 사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학년이 되면은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반려동물 미용실인데요. 왼쪽에는 샤워실, 오른쪽에는 드라이실이 비치되어 있고 샤워실 같은 경우는 그냥 세면대가 아니고 하이드로바스라는 이제 스팟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드라이실 같은 경우는 드라이 룸까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강아지 견체를 준비해서 미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위그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연습하는 데 부담이 좀 덜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새로 구비된 드라이기와 드라이룸 그리고 에어테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색이나 온도가 개에 좀 더 맞춰져 있어서 금방 마른다고 할 수 있어요. 올라 한 번만 더. 지금 가는 곳은 애견 사육실 견사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개들이랑 관리하고 있는 강아지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안쪽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중문으로 해서 강아지들이 나오는 걸 방지하고 있고요. 동물보호 계열에서도 동물 실험을 하는 과가 있는데요. 실험과가 주로 사용하는 실습실에 한번 직접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물보호 전공에서는 실험동물을 주로 배우는데 실험 쥐, 매트는 일반 쥐와는 다르게 하얀색 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눈이 주로 빨간색이어서 실험 쥐를 떠올리셨을 때 주로 생각나는 거가 매트이고요. 저희가 동물복지법이나 실험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도 실험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동물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약간 그런 장점? 보시다시피 운동장도 넓고 미용실도 넓고 지원해주는 것도 많아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실험동물 관리 같은 과목에 흥미를 느끼면서 동물보호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저는 카페 창업이나 훈련 쪽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고 있나요? 네, 한번 찾아가긴 했는데 네, 지금 상담받고 있습니다. 실험동물 기술원 자격증을 꼭 따서 연구소로 취업을 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오늘 동물보호 개헌을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저도 만족하고 대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강아지들과 함께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 개헌 학생 윤소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